이번 전시에서 작품 속으로 관객들이 직접 들어가 보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관객과 미디어아트가 하나 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네. 진시영 작가의 작품인데요. 네, 아시아문화전당 복합 6관 열린마당에서 펼쳐집니다. 다면 미디어 파사드입니다. 아시아문화전당 건물 외관하고 계단하고 바닥하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해 시도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. 단초점 렌즈 12개 채널을 하나의 화면으로 연결해서 70m가 넘는 몰입형 영상을 구현한 그런 시도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이런 큰 예술 페스티벌이 진행될 때 살펴볼 만한 것이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 포럼이지 않습니까? 네. 이번에 어떤 포럼이 열리는지도 소개해 주시죠. 네,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책 포럼이 이번 주 토요일 12일에 열립니다. 포럼의 기술 발제를 유네스코 파리 본부의 문화정책 및 개발문화국장 파올라 레온치니 바르톨리가 맡습니다. 네.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를 보다가 주제인데요. 오전, 오후 종일로 이렇게 선택 가능한 인터넷 사전 접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올해는 광주시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된 지 5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. 네. 네,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유쾌한 전시와 포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. 네,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리니까요.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 교류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